clémence, ô mon Dieu, les ramène vers toi. Mon Dieu, les ramène en séjour vers toi. Hello, 직백커입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자전거 캠핑, 바이크 패킹을 가려고 하는데요. 강촌 섬으로 갈 겁니다. 지금 한강 자전거길 하남 구간 가고 있고요.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자전거에 짐을 많이 실어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강촌 섬까지 가면은 한 92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. 근데 그 정도 거리면은 제가 이따 저녁 때나 도착하기 때문에 일단 강촌섬에 가서 좀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팔당역까지 가서요 전철을 타고 양평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양평역에서 강촌섬까지가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양평역에서 강촌섬까지 는 자전거를 타고 40km 정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
음료수 보급하고 다시 출발. 10% 경사도. 지금 많이 싫었더니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끌바로 올라가겠습니다. 다 올라왔습니다. 이제 다운힐만 남았어요. 신나게 다운힐을 내려가 보도록 하죠. 엄청난 맞바람. 저 맞바람이 싫어요. 지금 길은 레포츠 공원인데 길이 헷갈리고 있어요. 제가 아까 우에 자전거 길로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카카오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개군 레포츠 공원에서 뒤로 돌아서 들어갔어야 되나봐요. 근데 제가 개군 시내 쪽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자전거길을 다시 타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.
간식 타임입니다. 떡하고 커피 먹고 있어요. 지금 강천성까지 한 2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시간 조금 넘게 가면은 아,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강천섬으로 배달하시나요? 치킨을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근처 치킨집에 강천섬으로 배달해주냐고 물어봤는데 아, 배달이 없는데요. 그래서 가다가 사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보야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,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.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,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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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, la casa del merengue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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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, y la casa de la bachata.피자를 사가야 되겠어요. 네, 지금 피자 사느라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체됐거든요. 피자 사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사고 맥주도 사고 하느라고 지금 강천섬까지 한 8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시간이 6시인데 아직까지 해가 길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뭐 깜깜하진 않네요.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여기 뭐죠? 어떻게 된 거지? 길이 막혔어요. 어디로 가야 돼? 난감하네.
어디로 가야 되죠? 길이 막혔네요. 보이시나요? 제가 저기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을 만큼 거리를 타고 왔는데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, 기운 빠지네요, 진짜. 아, 여기 우회 표지판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. 못 보고 지나쳤네요.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저씨 유튜버야, 유튜버. 유튜버요? 어. 닉네임 뭐예요? 찍패커. 찍패커요? 찍. 찍? 찍패커. 찍패커. 오케이, 어. 귀여워. 찍패커. 아, 뭐래요? 구독해. 커, 커. 네. 구독해. 제 이름은 세혁인데 세혁이라는 사람 있을 거예요. 어. 저는 유튜브 닉네임은 슈고요. 제 닉네임은 성호예요. 숫자가 두 명 늘을 거예요. 여기서 만났다고 댓글 달면은 네, 아저씨가 안 지할게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앞을 쳐. 괜히 힘을 뺐습니다. 어차피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길인데 바보같이 이 무거운 걸 들고 헛고생을 했어요. 강천부 통과. 강천섬 1.6km 남았습니다. 가자. 네, 이제 강천섬이 보입니다. 다 왔어요.
짝 막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안쪽까지 들어왔어요.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자전거 타고 가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구석진 음침한 곳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. 아, 일단 배고파가지고 피자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 피자를 먹기 위해서 장장 60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. 아, 힘드네.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. 보통 국토종주 할 때 막 100km, 130km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. 저는 체력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피자를 짐칸에다 막 묶어놓고 왔더니 완전히 다 찌그러졌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저게 처음 먹어보는 피자인데 거기 무슨 피자 장인이 만드는 피자라고 써있더라고요. 자, 그럼 피자 장인이 만든 피자는 어떤 맛일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주가 흔들려가지고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역시 조금 터졌는데 괜찮습니다. 흐르진 않았어요. 일단 갈증 나니까 맥주 먼저 한 모금 하고. 아니, 이런 날파리가 피자를 공격하고 있어요. 피자를 레귤러 사이즈로 샀거든요. 좀 작아 보이네. 라지로 살 걸 그랬나? 아, 좀 날파리로부터 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뚜껑을 달아놨습니다. 맥주가 좀 미지근하긴 한데 맥주도 덮어놔야지 날파리 안 들어가도록. 영국에서는 원래 맥주를 미지근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온도가 딱 영국에서 먹는 맥주 온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더 차가웠으면 좋겠네요. 와, 지금 날파리들이 엄청 꼬이고 있어요. 이 디핑 소스에는 이미 날파리들이 완전히 다이빙을 했습니다. 다이빙을. 너무 날파리 새끼들 나의 소스를 나와. 역시 날이 따뜻해지니까 지금 날파리가 엄청 꼬이고 있습니다.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배가 고파서 피자를 빨리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저의 먹는 속도가 저의 욕심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.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배가 고파요. 역시 피자는 이 디핑 소스를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. 지금 디핑 소스에 동물성 단백질이 첨가돼가지고 날파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바이크패킹 자전거 캠핑을 한번 이제 테스트샷으로 이제 시험 주행을 하러 나왔거든요. 근데
도저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면서 이걸 촬영하는 게 또 틀려가지고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분량이 나올지 계속 자전거 타느라고 또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빨리 오느라고 촬영을 많이 못했거든요. 그래서 분량을 뽑기 위해서 지금 먹으면서 열심히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있습니다. 지금 연예인들이 예능에서 왜 맨날 분량 걱정을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.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처음 나오는 거라서 제가 밤에 기온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뭐 침낭도 지금 겨울에 쓰던 침낭 그대로 가져오고 또 얇은 패딩도 챙기고 막 이거저거 챙겨왔거든요. 여기 산이 아니라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. 너무 따뜻하고 아주 지금 반팔 입고 안에 지금 얇은 티 입고 있는데도 하나도 춥지가 않네요. 너무 오버스펙으로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밤에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잡고 춥지가 않으면 다음에는 좀 더 얇은 침낭으로 가져나와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하나도 안 춥다고 입방정을 떨었는데 역시 밤 되니까 조금 쌀쌀해가지고 패딩을 가져오기 잘했네요. 지금 마지막 조각입니다. 피자도 라지 사이즈 살걸 그랬다고 입방정을 떨었는데 레귤러 사길 잘했네요. 딱 제 양에 맞는 것 같아요. 역시 해가 지니까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빨리 먹고 텐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타이백으로 만든 풋프린트의 단점을 발견했어요. 잔디가
엄청 잘 달라붙네요. 이제 선크림 바르고요. 아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제가 막 짐도 싣고 그랬더니 자전거 속도가 너무 안 나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집에까지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가다가 또 해가 져가지고 중간에 점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리고 가는 길에는 이제 거기 국토종주수첩에 도장도 좀 찍고 전망대 같은 것도 좀 구경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보고 뭐 전철을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식사 되나요? 뭐, 식사 되나요? 뭐 드시려고요? 아 돈가스 먹을까 했는데 돈가스? 아 그래 뭐, 시간 좀 걸리는데. 아 그래요? 예 알겠습니다. 얘 막 물려고 그러네. 예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술을 먹고 올라가는 거죠? 네.
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마스크 안 하겠습니다. 미세먼지가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하나 샀는데 아 너무 갑갑해요. 숨도 못 쉬고 얼굴에 땀나고. 여주고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. 도장을 또 찍어야죠. 이건 도자기 전시라고 있네요. 근데 도장 찍는 데는 어딨죠? 3층에 전망대가 있네요.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보이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이게 반쯤 형류를 다 막아놔가지고 더울까봐 막아놨나? 왜랬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저 미세먼지. 미세먼지가 엄청 껴가지고 뿌였네요. 공기가 다 뿌예요. 원래는 오늘 점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핑계가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일단 팔당역까지 가가지고, 팔당역이 아니라 양평까지 가가지고 양평에서 오늘도 또다시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미세먼지 상황에서 지금 초미세먼지, 오늘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쁘거든요. 그래서 초미세가 기준치가 지금 25 이하여야지 되는데 지금 46 정도 돼요. 46.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나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날씨에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점프를 할 거예요, 저는. 미세먼지 예보가 이제 오늘부터 좀 보통으로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상하고 왔거든요. 근데 아,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쁘네요.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. 스트레스 받습니다, 스트레스. 오늘도 이민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를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. 애석하지만 여기가 도장 찍는 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? 도장을 어디서 찍는지 모르겠네요. 안에 사람도 없고.
바로 여기 있었는데 제가 바보처럼 지나쳤어요. 못 보고 역방향으로 가면서 찍으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지나쳤네요. 자, 여주보도 찍었습니다. 이게 지금 올레길 가서도 이거 도장을 안 찍었는데 좀 처음 찍어보거든요. 근데 은근히 도장 찍는 재미가 있네요. 지금 마스크는 벗어버렸어요.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답답해서 벗었더니 목이 좀 컬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. 하늘에 저게 뭐죠? 콘도르인가요? 이게 뭡니까? 하늘에 막 콘도르가 날아다니고 있어요. 콘도르. 여기가 페루입니까? 페루? 와, 마스크를 벗고 달렸더니 금방 목이 칼칼해가지고 이걸 또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마스크를 안 쓰면은 목이 아프고 마스크를 쓰면은 막 숨 막히고 덥고 아 미치겠습니다. 끌바. 마스크를 썼더니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아.
이포보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어제 좀 몸을 풀어서 그런지 오늘은 스피드가 좀 나가지고 빨리 잘 가고 있어요.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전망대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봤는데 이미 미세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 정도 속도라면은 점프 안 하고 집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평까지 가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이포보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별건 없네요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최대 난코스입니다. 경사 12%. 저는 바로 망설임 없이 꿀바로 가고 있어요. 꿀바로. 네, 이제 다 왔어요. 정상이 보입니다. 다 올라왔어요 이제. 자 이제 신나게 다운힐만 타면 됩니다. 아 시원해요 아주.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양평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.
계속 갈 것인가, 점프를 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요.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5시가 넘으면 지하철을 못 타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계속 전철역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간식 좀 먹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추워요. 아, 추워. 신원역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양평에서부터 계속 맞바람을 맞으면서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속도도 안 나고 지금 엄청 힘들고 있어요. 지금 시간이 4시 45분인데 지금 5시부터는 전철에 자전거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. 네, 팔당역 거의 다 왔어요. 멀지 않았어요. 약간 당을 보충하고 있어요. 지금 집까지 한 30km 정도 남았거든요. 1시간 반, 2시간 정도 가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.
땅대교에서 이제 하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남 지나서 고덕천으로 빠져서 이제 왔고요.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앱으로 라이딩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. 거리는 80.43km 탔고요. 평균 속도가 19.9km, 최고 59.1km. 라이딩 시간은 4시간 2분 탔네요. 처음에 시작하고 이거를 키는 거 까먹어가지고 바로 기록을 안 해서 처음에 한 조금 10km 정도는 잘렸어요. 중간에 전철을 탈까 살짝 갈등을 했었는데 끝까지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.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. 지금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. 8시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바로 우리 집이고 10분 정도 가면 집이거든요.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샤워하고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죠.